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멀리 벗어납니다. 15 러브. 이재문과 송민규로서는 이번 세트 그리고 이번 게임 반드시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죠. 지금도 길었습니다. 조금 나갔습니다. 참아내고 있는 송민규. 서틀 러브. 이재문 선수의 네트 플레이에 아주 능한 선수거든요. 강력한 서브와 스트로크로 이재문 선수의 능력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렛츠. 서브가 좋았네요. 버틀 러브. 넘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러브 게임으로 이번 세트를 시작하고 있는 이재문과 송민규입니다. 네, 확실히 분위기 전환이 좀 된 것 같죠? 송민규 선수의 서브스 게임을 따고 넘어갑니다. 네. 송민규 선수가 직전 세트에서 조금 서브 게임을 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1대0으로 앞서가게 되는 이재문과 송민규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식 경기는 원세트 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서비스 게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때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을 너무 한 번에 내줬기 때문에 약간 허무하게 내줬잖아요. 네, 스코어가 벌어지면 복식 경기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비스 게임을 뺏긴다라면 오히려 반대로 3대0으로 0대3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브 좋죠?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리더키가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게임 간의 게임 스코어 차이는 많이 나고요. 오히려 단식보다 좀 복식이 풀세트를 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 러브. 길게 떨어집니다. 너무 쉽게 열하는 게 좀 아쉬운데요. 서브의 중요성이 단식 경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좋죠. 지금은 앞쪽에 있던 네. 이재문 선수를 의식한 듯한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 선수가 코칭을 나가려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동작에 현혹이 돼서 에러를 유발하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8분인데 사실 뭐 단식이 11시에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도 더 추워져가지고 온도도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이제 왔습니다. 퀴즈에 대각선 포인트 다운 더 라인. 이재문과 송민규가 시원한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마치 이재문 선수가 이덕기 선수의 마음을 읽고 미리 알고 친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코스로 성공했습니다. 네. 이재민과 손민규의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이재문, 송민규. 걸립니다. 게임 이재문, 송민규입니다.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세트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딱 이번 게임까지 봤을 때 첫 번째 세트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비스권을 가져온 이재민 선수의 서비스 게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각선으로 주고받습니다. 이덕희와 이재문이었는데 이덕희가 승리합니다. 아, 가운데 코스를 잘 본 것 같네요. 이 복식 경기는 단식 경기와 달리 네. 첫 번째 세트를 6대1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트를 반대로 1대6으로 질 수도 있는 경기가 바로 복식 경기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안 알았을까요? 네, 송민규 선수가 좀 피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네트 쪽에 송민규가 있었고 뒤쪽에 이재문이 있었는데 일단 포인트를 내주고만은 이재문과 송민규입니다. 네, 판단이 좀 아쉽습니다. 이재문, 송민규 선수 조 입장에서는 이번 서비스 게임을 타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스트로크 싸움입니다. 전이 보지 성공입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이덕희와 이재문이 공을 주고받다가 쿠이제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덕희와 쿠이제의 강한 바람으로 잠시 지연됩니다. 네. 오늘 선수들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번 게임 첫 번째 포인트. 이 정도 바람이면은 선수들 서브 넣을 때 토스 올리면 공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넣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네.
던져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게임 스코어 2대1로 이재문과 손민규가 앞서갑니다. 네, 좋은 수업을 했는데 이석기 선수 리턴이 매우 좋았고요. 이재문, 손민규 선수 서치권을 뺏긴 것이 조금 아쉽네요. 네, 저희는 잠시 뒤에 경기방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는 이덕표와 쿠이지. 네, 이덕표 선수의 서브가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이재문 선수의 서브 스캔 뺏긴 것이 이재문 손민규 선수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3대 0으로 걸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쫓기게 되었습니다. 네, 펄트입니다. 부칭으로 끊었습니다. 쿠이지 선수가 자리 코스를 잘 지키고 있었네요. 네. 15. 양 팀 선수,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주 돋보이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쪽에서 손민규가 잘라냅니다. 서티어. 작전대로 움직여서 포징을 당하고 포인트를 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벗어납니다. 네, 아쉽네요. 길게 떨어지면서 30-40. 이재문과 송민규의 브레이크 포인트. 갑니다. 이렇게 게임을 가져오고 있는 이재문과 송민규 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대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네요. 2대2로 따라붙을 수 있었는데 본인의 서비스 게임을 뺏기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1. 1세트와 흐름이 비슷하지만 리드하는 팀은 반대쪽입니다. 서브 좋죠. 김민규 대각으로 대처됩니다. 자, 러브샷 성공입니다. 들어갑니다.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더키와 쿠이지의 득점. 적절한 타이밍에 올라간 로브입니다. 이재문과 송민규가 모두 앞쪽에 붙어 있었는데요. 빈 공간을 봤습니다. 서비스 코너를 가지고 있는 선수의 첫 번째 발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깊숙이는 발리가 들어갔을 때 좋은 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송민규 네. 선수의 서브 포인트입니다. 30-15. 더블 폴트 서티오 들어갔네요. 저는 들어갔죠. 네네. 약간의 행운이 따른 득점이었습니다. 40-30. 포칭을 시도했는데 몸쪽으로 와서 빗맞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포인트가 이제 이재명 선수한테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4대1로 벌리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발리 좋습니다. 높게 뛰었는데요. 송민규가 따라갑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그렇게 게임을 가져오면서 게임 네, 게임 스코어 4대1로 이재문과 송민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1세트랑 좀 비슷한 양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정말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4대1이지만 게임마다의 포인트마다의 경쟁은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간 포인트 다운 더 라인 송민규. 러 50. 서브입니다. 베이스랭 바깥쪽
앞에 제니 선수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느라 에러를 더 많이 받네요. 네. 럽서티. 퀴즈에 오늘 길은 미리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더키와 퀴즈의 그 사이 공간을 봤습니다. 서비스 게임을 뺏길 때 보면 보통 되는 것이 첫 서브가 잘 안 들어가거나 네. 쉬운 에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단식에서도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브레이크포인트 이재문과 송민규입니다. 퀴즈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바람 불죠. 다시 한번 높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전이들 움직이죠. 자, 반대쪽 달려 들어가면서 바운드를 봤는데 조금 벗어났네요. 네. 50-40. 여전히 이재문과 송민규의 브레이크 포인트,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사이 공간 뚫어냅니다. 로클제 선수의 파운드가 상대방 허리 밑으로 낮게 줬기 때문에 이더키 선수의 하이 발리로 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걸렸어요. 이 에러는 좀 아쉽네요. 어렵지 않은 공이었거든요. 약간은 손쉽게 갈 수 있었던 지금 게임이었는데 동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디사이드 포인트. 이재문을 향해 서브를 넣겠습니다. 첫 번째는 폴트입니다. 리턴을 어떻게 할지. 여기서 움직입니다. 튀어나갑니다. 이재문과 송민규가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강력한 포인트로 포인트를 따내고 그 한 포인트가 이제 한 게임을 따내게 됐습니다. 네. 게임 스코어 5-1. 쪽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끊지 못했습니다. 네, 서비스가 굉장히 깊숙이 잘 들어갔는데 이더키 선수의 리턴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서버입니다. 나갔습니다. 데이프티 놀. 두 선수 뭔가 작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막아요. 네. 국민규가 찍었습니다. 몸쪽으로 들어간 서브가 굉장히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방금은 쿠이제가 아예 대처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30-15 빗맞았습니다. 세트 포인트 40-15 코칭이 실패하면서 이덕주와 휘재가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코칭을 안 나갔더라면 찬스가 됐을 텐데 아쉽네요. 네. 여전히 세트 포인트입니다. 계속 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트 6-1로 내줬던 이즈문과 송민규가 두 번째 세트 똑같이 갚아줍니다. 네, 첫 번째 세트와 달리 두 번째 세트에서는 이즈문 송민규 선수가 자기 신들의 세트경 모두 따면서 쉽게 6-1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2024 ATP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 남자 복식 결승전 이번 대회 마지막 세트입니다. 파이널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